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손녀 데리고 오셨군요. 네네. 어디서 오셨습니까? 천안이요, 천안. 천안? 네. 안녕. 몇 살이야? 다섯 살. 예. 어떻게 되세요? 손주들이. 하나예요? 며느리. 예, 하나예요. 아들 손주. 딸 손주는 있고.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? 아, 지금 77입니다. 좀 늦으셨네, 손주가. 아니, 우연히. 예, 살다 살다 이것도 다 예, 인연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안녕. 요즘에 저런 아이들 보면 나는 언제나 손주를 만나려나. 아들, 딸은 시집 갈 생각, 장가 갈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10년 안에는 보겠지 해서 저분 내가 연세가 몇이신가 여쭤본 거야. 따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. 지천으로 핀 붉은 메밀꽃. 그 규모가 축구장 11개를 붙여놓은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요. 메밀 빨간 건 보신데요? 메밀은 처음이에요. 흰색? 어, 큰 거는 보죠. 예. 그 봉평 가면 많으니까 메밀꽃 필 무렵 그 소설에 나오는. 네, 착각 속에 살아요. 영화와 사진을 본 건지 진짜 내가 본 건지 그게 불분명해요. 아, 확실하지 않아요. 내가 직접 봤는지. 근데 나는 본 걸로 알고 살아요. 근데 홍매미는 분명히 봤네. 푸른 동강과 맞닿아 더 근사하게 일렁이는 붉은 꽃 물결. 강이 범람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던 땅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다니 놀랍습니다.